제가 회계사 되고 나서 처음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건 제가 2004년에 회사를 입사하고 2007년이 됐는데 뭐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번 생은 망했구나.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연봉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10년 모아야지 아파트 한 채 사겠더라고요. 숨만 쉬고 모았을 때. 거의 연봉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가 카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엄청 크게 한번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고 2004년에 군대를 갔다가 2006년에 제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장기 투자해라.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군대도 가겠다. 그냥 넣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자. 제대할 때쯤이 되니까 대부분 두 배씩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또 다른 형태의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프로TV의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참 올 한 해 지금까지는 참 힘든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전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의 영향권 아래에 있죠. 그런데요, 이 기간 동안에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주시장, 자본시장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려지는 개인 투자자들, 젊은 분들의 주시장으로의 대거 진입 현상. 이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특별한 순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각 분야별로 굉장히 친절하고도 아주 설명을 잘하기로 정평이 있는 세 분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ETF 컨설팅 팀을 이끌고 계시는 김찬영 팀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뭐 다타가 공인하는 여의도 일타강사시죠? 사경인 회계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라쿤 자산운용의 가티 투자를 제안하고 계시죠? 홍진채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세 분의 육성으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사를 좀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엔 거꾸로 홍진채 대표부터 인사 좀 하시죠. 뭐. 홍진채라고 합니다. 펀드매니저로 8년 반 정도 일을 했었고 지금 네, 조그만 자산운용사를 차려서 3년 정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회계사 제주도 이사 잘 하셨죠? 네, 요새 제주도에서 편하게 좀 지내다가 어제 잠깐 일정을 소화로 올라와가지고 이틀 동안 스케줄이 4개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차정 팀장님은 우상향 헤어스타일. 네, 우상향이라는 좀 별명을 지어주셔가지고 요즘 여의도 거리를 다니면 많이 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감사드리고 있고요. 오늘 그 너무 신과 함께 대스타 두 분이랑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참 영광입니다. 그래서 또 ETF 관련해서 또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ETF 관련해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사실 ETF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투자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것들이 요즘에 정말 저도 실감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투자의 환경 또 주식시장의 어떤 여건에 대해서 상현회계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개미라고 묶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개미라는 집단 자체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지지 않았냐.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투자 주체를 나눌 때 그냥 뭐 개인, 외인, 기관 이렇게 나눠놨지만 저도 사실은 거기 안에 개인으로 들어가 있고 안에 들어가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그동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도 많고 여러 며칠 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뭐 3프로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좀 똑똑한 개미들이 조금 비중이 많이 좀 늘었다는 생각이 그건 확실한 듭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평소에 대비를 했다 기다렸다 들어오신 분들도 제 주변에 분명히 있고 그게 아니라 아, 지금 주식 사면 괜찮대. 단순히 뭐 그냥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바람은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들을 좀 했으면 성공적인, 예, 성공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야 주식이라는 것도 내 개인의 부를 늘리고 할 때 좀 좋은 기억으로 남는구나. 우리 여태까지는 뭐 부동산은 그런 기억들이 좀 덜한데 주식을 한다고 그러면 주식해? 막 이런 주식해? 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이 그랬거든요. 와이프한테 주식 강의 들어간다고 와이프가 놀래니까 그냥 회사에서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듣는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이번이
위기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지 대표께서는 사실은 그런 분들의 자금을 운영하는 분이니까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지금 상영 회계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인 투자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그 중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 그리고 좀 이제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외국인 기관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차이는 자금의 집중도의 차이.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엔 단일 의사결정자가 움직이는 자금이 굉장히 크다. 기관은 그것보다 국내 기관은 그보다는 조금 더 분산돼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의사결정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정도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사실 뭐 앞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투자라는 거를 개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잘해서 투자를 성공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거는 개인이건 기관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좋은 능력을 원래 투자라는 게 좋은 능력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 능력을 갖추더라도 그 본인의 인사이트를 포트폴리오에 풀리 반영을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개인 투자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종종 드리는 말씀이 건전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보다. 예, 네, 그래서 저한테 그 돈을 맡기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께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돌려보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소형사를 운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받았으면 벌써 대형사 됐지. 네,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주 아주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드밴티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기관 투자자보다 혹은 거의 90% 이상의 다른 모든 투자자들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동학개미운동을 봤을 때 좀 들었던 생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초반에는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저는 여기서 되게 똑똑하고 건전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이따가 저 ETF 얘기도 나누겠지만 사실 삼성전자를 산다라 함은 코스피 ETF를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 여기에 들어간 그 개인 투자자 분들의 베팅은 한국이 설마 망하겠냐 라는 베팅이기 때문에 그 하단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주식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다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겸손함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주가가 빠졌을 때 좀 여러 가지 주식들을 마구마구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각 주식들이 편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 같이 반등을 하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올라 혹은 시장이 10% 올랐는데 내 주식은 50% 올라버리니까 막 나 지금 주식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이러다가 또 이상한 의사결정들을 해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좀 대표주 위주로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건전한 의사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일단은 그 진입한 시점들이 좋았고 지금 현재 많은 수익을 본 상태인데 이게 굉장히 생존 편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또 잘못된 그 학습의 경험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남들이 공포감에 빠져 있을 때 사면은 되는구나 이런 하나의 학습. 또 한 가지는 주식이라는 게 사면 2, 3주 하면 한 30% 버는 거지 라는 그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져 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식 좀 내가 이제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뉴스플로우에서 나오는 좀 무서운 현상은 이제 슬슬 삼성전자 별로 재미없는데 혹은 코스닥이 이렇게 올랐는데 내 주식은 왜 별로 안 올랐지? 라고 하면서 점점 더 변동성 높은 주식으로 좀 수급이 움직여가는 그리고 레버리지도 좀 더 계속 더 많아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서 이제는 조금 우려스러운 단계에 좀 약간은 걱정을 해야 할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일단 큰 위기라는 거는 모두가 다 이제 컨센서스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이걸 기회로 삼아서 좀 뭐 수익을 낸다든지 뭔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욕망 이런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간으로서.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건 그 위기라는 상황이 바로 또 기회로 연결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저는 평소에 이제 워낙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 스포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두산베어스를 응원하는 팬인데 네. 두산베어스에는 두산베어스 팬들이 더 좋아하는 그 투수가 하나 있어요. 잘 던지는 투수가 유희관이라는 투수가 있거든요. 네. 그 투수공은 굉장히 느린 공이어서 네. 보기에는 되게 쉽게 칠 수 있는 공인데 네. 생각보다 차자들이 굉장히 공을 많이 헛스윙하고 못 치거든요. 야구 해설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네. 참 볼 지저분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투수의 공이 굉장히 느려 보이고 그 굉장히 기회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분들이나 기관 투자자분들이 이런 장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오히려 수익 보기가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 기회가 많이 보여서 들어갔다가는 좀 투자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제 투자 원칙이라든가 이런 위기 때가 저희가 이제 기억이라는 게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 투자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냥 기억이 있지만 안에서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거든요. 아유, 정말 악몽 네. 같은 시간이 있죠. 네, 그런 것들도 같이 또 결부에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쉽지 않다. 좀 겸손한 자세로 투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워낙에 이제 주식시장에 예상치 못한 강한 개인 투자자들 참여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도 국제적으로도 좀 화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실증적인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주고 싶어요. 세 분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됐고 첫 투자의 성공의 경험 혹은 첫 투자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담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사경현 회계사님 회계사 되고 나서 주식 투자 시작하신 거죠? 뭐 계좌를 그 전에 뭐 대학원 다닐 때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뭐 투자를 했다고 보긴 힘들고 제가 회계사 되고 나서 처음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건 제가 2004년에 회사를 입사하고 2007년이 됐는데 뭐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번 생은 망했구나. 회계사 합격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크다고 하는 회계법인에 입사를 했으니까 네.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연봉을 가지고 서울 아파트값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 10년 모아야지 아파트 한 채 사겠더라고요. 숨만 쉬고 모았을 때. 그렇다는 거 그럼 절반을 모아도 20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왜 이렇게 됐지? 이번 생 망했네 막 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 근데 옆에서 2007년 이제 장이 1년 사이에 뭐 50%가 거의 올랐으니까 1,400 얻은 게 거의 뭐 2,000까지 가면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기가 그때 이제 동양제철을 봄에 3만 원에 사가지고 가을에 30만 원에 이렇게 팔고 멋지게 사표 내고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아, 멋지게 사표. 그 좋은 회계 법인을. 네. 그러니까 뭐 나랑 같이 회계사 생활을 한 옆에 내 동기가 그렇게 보니까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냐 해가지고 처음에 뛰어들었고 장이 좋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속은 거죠. 내 실력이라고. 샀더니 오르고 샀더니 오르고 샀더니 오르고 근데 이때 공부를 하고 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회계 법인 안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옆에서 들려오니까 누가 와가지고 형 이거 어떻대? 저기 뭐뭐 한대? 그러니까 어 그래? 야 그러면 주가 오르겠는데? 이걸 찾더니 진짜 오르고 진짜 오르고 진짜 오르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누가 이건 진짜 뭐 1급 정보라고 어떤 풍력 관련된 걸 알려줬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두세 번 했을 때는 용돈 가지고 해보니까 감질만 나더라고요. 100만 원 넣어서 뭐 상한가 맞아도 그 당시 15만 원, 1000만 원 넣어서 150만 원 막 이러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왜 그때 조금밖에 안 넣었을까? 지금 아마 그걸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때 1400포인트였을 때 아, 더 넣을 걸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실 것 같아요. 먹은 거를 꿋꿋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10배 질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은행 가서 좀 땡길 걸 막 이런.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제가 은행 가서 땡겼어요. 운이 좋았던 게 좀 빨리 나왔어요. 반토막 됐을 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좌로 절반 날아갔지만 그때 당시엔 거의 제 전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첫 투자는 아니지만 첫 1년의 투자였고 그러고 나서 뭘 느꼈냐면 야 내가 행운에 속았구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죠. 행운에 속지 말라라는 얘기가 특히 초심자의 행운. 그때 사실 어땠냐면 나 주식 안 해야겠다 했어요. 그 안 해야겠다 거리를 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고 1, 2년 지났는데 증권사에서 강의를 해달라. 주제를 뭘로 해달라고 하냐 여쭤봤더니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속으로 생각했던 게 주식 투자할 때 나도 안 보는데 뭐 어떻게 봐야 돼? 감사할 때 저희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긴 하지만 그 감사할 때 보는 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잘못이 있진 않았냐 이걸 보는 거지. 그렇죠.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걸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감사야 뭐 이렇게 해서 그랬다고 적으면 오케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적으면 노인 거지. 이 회사에 대해서 막 판단하진 않거든요. 적정이냐 뭐 부적정이냐 뭐 그런 회사 고지고대로 적었냐 아니면 그걸 바꿔서 화장을 해서 적었냐 이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뭘 봐야 될까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다시 이제 내가 직접 해보자. 직접 해서 내가 재무제표를 보고 아 이래서 이런 회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샀는데 몇 년 지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익이 나더라 안 나더라. 이게 있어야지 내가 말을 할 수 있겠다 그거라도.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그 후로는 그 비교적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저는 사실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였는데 반대로 이제 강의를 하지 않아도 제주도 가서 살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선순환이라니까요. 그 김 팀장님은 삼성자산운용 오시기 전에 외국계은행에 계셨잖아요. 네, 외국계은행에 그때는 주식 투자에 대한 것들이 자유로웠어요? 컴플라이언스 이슈 같은 게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권이나 자산운용 업계가 아니고 은행 쪽은 조금 자유로워서 은행 근무했을 때는 투자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고. 입사하고 나서? 네, 입사하고 나서. 저는 입사하고 나서 투자보다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년 단위로 큰 손실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 처음 손실 본 거는 IMF 전이었는데 네. 제가 대학교에 막 입학하자마자 이제 IMF 좀 직전에 네. 이제 대학교 1학년 경영학과 수업을 듣는데 네. 교수님께서 이제 투자 관련된 수업을 하시다가 네. 그 내가 두 가지 주문할 게 있는데 일단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은 첫 번째는 경제신문을 좀 구독을 해라 네. 두 번째가 주식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몇 가지 팁을 교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대한항공 주식이란 항공사 주식 같은 거는 보통 뭐 유가가 빠지면 뭐 올라갈 수 있다. 네. 실적이 좋아진다. 또 환율이 바뀌면 또 외화 부채가 좀 줄어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 기억에는 그렇게 유가가 빠지는 걸 제가 보고 아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 주식을 사야겠다. 그래서 야 이건 괜찮아지겠구나 실적이 들어갔는데 그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유가가 빠지는 거는 항공사에 좋은 건데 또 안타깝게 유가가 빠지는 건 전세 경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 분명히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주식 투자에 네. 그런 식으로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막 그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해서 번 돈을 다 넣었다가 실패를 봐서 아 내가 정말 열심히 뭐 이제 과외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거의 크게 날려가지고 야 난 주식 투자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이제 10년이 지나서 2007년쯤에는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 근무하고 있을 텐데 네. 그렇게 해서 나는 주식 투자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더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좀 손해보는 기억이 크게 있는데 거의 연봉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가 엄청 크게 한번 좀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뭐 재무제표도 당연히 보게 되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서 이제 투자하는 것들은 좀 지양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다음에 왔던 기회들에서는 조금 더 잘 대처하는 데 큰 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통상 이런 기회를 드리면 제가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홍대 대표님 학교 다닐 때부터 하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대학을 가고 학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똑똑하다. 그래도 야, 이 정도는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대학교에 갔더니 제가 공대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대학이에요? 다른 모든 과목 중에서 수학과 물리를 못했는데 왜 공대를 갔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인데 수학과 물리가 합쳐져서 나오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0점짜리 답지도 내보고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름 이제 20몇 살 때 20대 초반에 막 큰 고민에 빠졌죠. 그러면서 그 서점을 막 여기저기 정서 없이 돌아다녔는데 서점도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코너를 딱 갔는데 나는 초단타 매매로 한 달에 3천만 원을 번다. 이런 책이 있어. 이게 뭐지? 이런 세상 하고 딱 열어봤더니 이제 막 주식 투자에 관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사람이 일해서 돈 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이 책은 꽂아놓고 일단 제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꽂아놓고 집에 와서 뭐 좀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책들을 찾아봐야 합니까? 하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더니 뭐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 현명한 투자자, 최주철 대표, 네네 네. 그리고 월가의 영웅 뭐 이런 책들이 추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사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내용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경영학 지식이나 아니면 세상 물정에 아주 빠삭하게 되게 똑똑하거나 되게 정보가 많거나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런 막 용기를 북돋아주는 책들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막 야 이런 좋은 게 있다 같이 좀 해보자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단칼을 나는 도박 같은 거 안 한다 그 본인들의 지인들이 삼촌이 혹은 뭐 친척 누가 하다가 다 날렸는데 너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도박 같은 방법이 있고 좀 건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데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가서 2004년에 군대를 갔다가 2006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 군대에 가서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장기 투자해라. 근데 일단 그래도 나름 공대생이니까 이 주장들을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한다고 돼?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군대도 가겠다. 그냥 넣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자 라고 해서 2004년 5월에 군대를 갔고 너무 두근두근 한 거예요. 훈련소 있는 동안. 그러다가 한 7월 8월쯤에 처음으로 신문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 내 주식들 어떻게 됐나 하고 딱 봤더니 그때가 딱 차이나 쇼크.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덮어두고 이제 그냥 계속 내버려 뒀는데 제대할 때쯤이 되니까 대부분 두 배씩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장기 투자하니까 되네. 그때 그런 건 또 다른 형태의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네요. 네, 네, 네. 약 먹고 자라고 투자하고 군대 간다. 안될 코스톨라니까 네, 사 먹고 약 먹고 자라라고 하잖아요. 그 약 먹고 군대를 간 거죠. 우리나라는 할 수 있구나. 우리나라 가치 투자의 터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 장기 투자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대부분이 일단은 좀 기업들이 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군대 있으면서 책들을 좀 많이 읽고 그 내용들을 다 좀 정리를 했어요. 그때 일종의 그 투자 원칙들이 많이 정립이 됐는데 네. 그러고 나와서 봤더니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보다는 좀 투자 자체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했더라고요. 경험은 좀 부족하긴 해도 그래서 나름 자신감이 있었는데 또 2007년이 되니까 또 되게 신기한 게 어떤 코스피 이제 3000 간다 이런 기사가 떠 있고 관련 뉴스가 전부 다 코스피 강세장을 전망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캡처를 해놨고 아직도 지금 제 PC에 그 캡처본이 있는데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리고 그때 2007년 여름쯤에 어떤 친구가 그 외국계 회사에서 인턴을 했는데 미국에선 지금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때 그 모기지 시장에서 조금씩 부도율이 높아져가고 있던 그때였던 거죠. 그랬는데 어쨌거나 운 좋게 제가 졸업을 할 때가 됐고 2007년 12월에 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라는 훌륭한 회사에 다행히도 입사를 하게 되어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개인 주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팔아라 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주식을 파는데 그때 너무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한 3, 4년씩 다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잖아요. 아, 4년까지는 아니구나. 이 주식을 저는 이제 10년 보유해야지 라고 들고 있었는데 이 주식을 파는 게 너무 이 살을 뜯어내는 그런 기분으로 입사 취소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팔았는데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온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뭐 개인적으로는 피해 나갈 수 있었는데 일단 제 커리어는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어 라고 하고 나름 제가 굉장히 선망하던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알던 시장이 아닌 거죠. 오늘 하루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주가는 3%씩 빠져 있는가. 아 그리고 그렇게 판돈을 전부 다 펀드에 넣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산은 오늘 하루 또 3%씩 줄어 있는 거죠.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건 뭘까? 아무튼 그때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죠. 그래서 아 이게 주식이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꽤 성과가 괜찮았어요. 그때 뭐 잘한다고 뭐 좀 큰 어떤 기관에서 상도 받고 뭐 대형 연기금에서 아웃소싱 펀드도 운용하는데 뭐 S등급도 막 받고 하면서 되게 이제 그래 역시 이 원칙이 잘 갖춰져 있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되는구나 했는데 2015년 7, 8, 90에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그때 왜 나빠졌을까를 좀 여러 각도에서 고찰을 해봤는데 설명력이 높았던 건 그거였어요. 제가 입사한 이래로 그때 2015년까지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꾸준히 초과 수익 을 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건 그냥 남들보다 좀 더 기업 탐방 많이 다니고 개별 주식을 좀 더 좋아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그냥 리스크 테이킹을 더 많이 했을 뿐인 거죠. 개인 투자자였으면은 한 뭐 두세 종목의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 거를 저는 기관 투자자로서 한 중소형주 30 종목 정도를 남들보다 그냥 더 많이 실었을 뿐이고 근데 중소형주가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대형주보다 더 좋았던 시기 였기 때문에 그냥 제 성과가 좋았던 거고 저는 그거를 그냥 제가 잘해서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 그 이후로 많이 반성을 하고 아무튼 그 이후에 2016년 돼서 또 성과는 많이 되돌리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기 전과 한 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식 투자라는 게
과연 무언가 우리 인생에, 왜냐하면 세 분 다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아, 이번 생은 난 망했어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외일까? 그런 고통스러운 그 일을 정말 시작하라고 권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권하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아, 그 증권가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당신이 똑똑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멍청해서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은행 금리가 10%였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세대는 아끼고 모아라. 아끼고 모아서 은행에 넣으면 10% 싶었으니까 지금은 아끼고 모아가지고는 X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투자를 시작하시는 집 되게 막 가훈처럼 이렇게 좀 적어드리고 싶어요. 조급해지면 진다. 또 평생을 해야 되는 투자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기회가 지나갔다고 보낼 줄도 알고 조급해지면 진다. 요 모토까지 이렇게 기억해서 하시는 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